세상에 너무 많은 악인들, 쓰레기들, 악마들이 창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들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며, 예, 부추깁니다.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이 있다고. 힘들지 않게 좀 여유 부리면서 따박따박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함부로 이렇게 질렀다가는 그냥 카지노판에 룰렛 돌렸다가 탈락해가지고 돈다 날려먹는 것 같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내 생각대로, 내 의도대로 뭔가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마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것. 그리고 항상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잘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. 인생은 모험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한 5억을 빚내가지고 코인에 박았어요. 반토막 나면 어떡할 거냐라는 겁니다. 빚이 5억 5천이 생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2억 5천은 날려먹고 다시 2억 5천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억을 날려먹은 거다라는 겁니다. 레버리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빚낸 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. 그 말도 맞습니다. 근데 그건 투자가 성공했을 때 얘기입니다. 실패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났을 때는 그로 인한 충격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항상 플러스만 생각하지 마이너스를 생각 잘안 하려 합니다.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이제 스펙타클하고 화려하고 뭐 결론이 뭐 아주 엄청나죠. 근데 현실은요.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, 그 사람들의 삶은 순식간에 지옥이 된다라는 겁니다. 금방금방 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. 꽤 오래 걸리고 꽤나 험난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뭐 영화에서나 보는 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좀더 염려하고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움직이는 게 삶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되게 좀 남들이 봤을 때참 부끄럽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해보자고요. 그러면 그 일을 제가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버는 만큼의 벌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못 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열심히 해야죠. 그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내가 내 삶을 이제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.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되게 멋있어도 보이고 책임은 덜하고 아주 여유롭고 우아하고 멋있게 살면서 뭐 이런 일을 할수 있다. 돈도 많이 벌수 있다.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라는 겁니다.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. 세상에 뭐물 좋고 공기도 좋고 뭐 주는 음식도 맛있는 아주 풍족하고 아주 우아하고 아주 여유로운 그런 지상낙원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. 그런데 다들 사람들이 살잖아요. 각자 자기의 몫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땀으로 애쓰며 삽니다.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가 되는 건 아니고 좀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하고 또 애쓰고 또 이제 실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지나면 또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각오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이며 삽니다.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난감한 일도 겪게 되더라는 것.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또 헤쳐나간다라는 겁니다. 무슨 일이 되었건 간에 그 일로 인해 분명히 배우고 깨우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할까? 왜 이렇게 뭔가 좀잘안 풀릴까? 이런 생각들도 가끔씩은 합니다.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제가 만약에 뭐 12시간, 14시간 닭집에서 닭을 튀긴다. 그럼 제가 치킨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냐? 잘 못할 것 같은 거죠. 12시간, 14시간 닭을 튀길 뭐 요령도 없고 되게 좀 허둥지둥 되는 스타일이라 더 뭔가를 잘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, 가능성이 있는 거, 그런 쪽에 집중하고 신경 써서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
때로는 겁나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듭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나, 어떤 삶이 또 준비가 될 되나 많이 생각하는데 기다려 봐야죠. 기다리는 게 참 제일 힘든데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저에게는 좀 더 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.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좀 두렵고 겁날지언정 잘 견디고 잘 지내야죠.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. 한때 좀 과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 겉멋에 취해서 건들건들거리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바닥으로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철 모르고 겁없이 지내는 제 자신을 가끔 이렇게 목격합니다. 반성해야죠. 좀 차분해져야죠.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.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움츠려들어야 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좀 그래도 안전하게 지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.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냐,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기구하냐, 뭐가 이렇게 자꾸 꼬이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라고 특별하게 잘 살고 되게 멋있고 되게 고민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. 막막하고 두렵고 고민스럽고 걱정 넘치는 것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좀 더 진지하게 움직여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. 쉽지 않지 너 사는 거, 힘들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. 그렇다고 포기할 생각하지 말라.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면 또 된다. 오늘은 기분이 별로여도 내일이 되면 또 조금 나아질 때도 있고 내일 먹는 밥이 맛있을 수도 있고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다라는 거죠. 자식 새끼들 잘 크는 거 보고 또 특별하게 뭐 즐거운 일 없어도 오늘 하루 잘 보내면 그게 감사한 거고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으면 또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열릴까 또 기대하고 사는 거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. 뭐 별것 없죠. 별것 없지만 참 함부로 사람 남의 말 함부로 믿지 말고 조심도 조심하면서 살면서 잘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안전하게 차근차근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, 생각들, 사항들 속에서 또 길을 찾아 나서야죠.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언제든 어느 때든 또 새로운 가능성이 저에게도 열릴 거다, 열리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. 유튜브가 조금 최근에 조회수가 좀 느니까 제게 욕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이래저래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